Bricks Reading 240-3 Unit 5, Please enter your ID. 우리가 ID 그리고 또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건 거의 일상생활이 되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ID랑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또 생각이 안날 때도 있고. 그런데 ID나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홍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지문을 이용한다든가. On my new smartphone, I can log in with my fingerprint. Fingerprint, 지문이지. 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나는 로그인을 할수 있는데, 뭘로 로그인하냐면 지문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I can do the same with my face. 같은 걸할수 있는데, 같은 건뭘 얘기하는 걸까? 그치, 로그인하는 걸 얘기하겠지. 뭘로 로그인할 수 있어? 그치, 얼굴로. 홍채로. I don't need to remember passwords. 나는 password,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됐지. What technology made this possible? Technology 기술이지. 어떤 기술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홍채나 아니면 지문으로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 Please enter your ID. ID라는 단어는 사실은 identification이라는 아주 긴 단어. 신원 확인이라는 이 단어에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ID라고 하잖아. 우리가 뭔가를 인증할 때, 이거 나예요라고 신원을 확인할 때 ID를 넣고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어야지 입장할 수 있지, 그치? We use passwords every day. 우리는 이런 ID하고 패스워드를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지? In fact, 사실 we use them for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 Nearly는 거의. 예를 들면 door locks, 현관문을 열 때, 그치? Emails, banks, and online shopping. 이 모든 것을 할때 ID하고 패스워드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런데 좀 패스워드가 다 같으면 좋을 텐데 원하는 패스워드가 조금씩 양식이 다르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헷갈려. Confusing. It's confusing to remember so many of them. 이렇게 많은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 헷갈려. But biometrics could change all that. 하지만 바이오메트릭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대. 바이오메트릭스는 뭘까? 그치, 바이오가 들어간 거 보니까 좀 눈치를 챌수 있지? 생체 정보. 아까 우리 지문, 그리고 또 홍채. 이런 걸로 생체 정보로 인증하는 이런 방식을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메트릭스가 이런 우리가 너무 헷갈려하고 힘든 이런 패스워드, 아이디,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Biometrics uses our traits and behaviors to identify us. 바이오메트릭스는 사용해. 뭘 사용할까? 우리의 trait, 특징, 그리고 behavior, 행동을 사용해.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Identify는 신원을 확인하다라는 동사지. 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지. It's safer. Safe라는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er을 붙이면 더 안전한, 비교급이지. 더 안전해. 뭐 하는 게더 안전할까? To use. 이것을 사용하는 게더 안전해. 왜냐면 because you can't lose or forget your traits. 왜냐면 우리의 특성, 예를 들면 내 손가락의 지문은 나만의 독특한 지문이잖아, 그치? 나만의 특성이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까먹거나. 그치. 그러진 않으니까, 패스워드가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 지문을 잃어버릴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얘기한 것 같아. And no one else can copy them either. 그리고 아무도, 이런 지문이나 홍채를 카피할 수가 없지. 그치. 복제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패스워드를 대신에 사용할 수 있지만 내 손가락 지문을 대신하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더 안전해라고 얘기했어.
Any of our personal traits can be used in biometrics. 이렇게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 방식은 어떤 게 사용될 수 있냐면 우리의 그런 personal, 개인적인 특징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Fingerprints, 손가락 지문이 제일 많이 사용되잖아, 그치? Fingerprints are popular, but our faces, 우리의 얼굴, 그리고 DNA, irises, 홍채를 얘기하고 voice, 목소리, 그리고 handwriting, 손글씨 이런 것들도 우리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대, 확인시켜줄 수 있대. 또한, as well은 또한이지. 또 놀랍게도 so can our breath and odor, 우리의 숨과, 그러니까 우리가 내쉬는 이런 숨, 그리고 odor, 우리의 냄새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살짝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so가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가 뒤로 가 있거든? 이런 문장도 있다는 거 알아두자. If it's unique to each person, 만약에 그것이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유니크한 것이라면, 유니크는 뭐야? 독특한 이런 뜻이지. Then it can be used. 그러면 사용될 수 있는 거지. 뭘로써? 우리를 신원을 확인시키는 ID로써. 아까 ID가 identification의 줄임말이라고 했지? ID로써 사용될 수 있어. 정말 너무 신기한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 So how does biometrics work? Let's use fingerprints as an example. 그러면 먼저 예로써 지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대. First, the biometric system takes a picture of our fingerprint. 먼저 지문을 등록하잖아, 그치? 어떤 이 biometric 시스템이 우리의 지문의 사진을 찍어두겠지? The system carefully studies the print. 그리고 이 print, 이 fingerprint를 아주 주의해서 잘 연구할 거야. And then turns it into a code. 그 다음에 이 지문을 뭘로 바꾸냐면 이 지문의 특성을 어떤 코드로 바꾼대. 어떤 암호로 바꾼대. That's it. 맞아. When we log in, 우리가 로그인할 때 the system reads our print. 우리의 프린트를, 우리의 fingerprint를 잘 읽고, 그리고 그것을 compare. compare는 비교하다, 이런 뜻이지. compares it to the code it has. 그 시스템이 아까 등록해 놓은, 가지고 있는 코드하고 비교를 한대. 그래서 만약에 if they match, 자기가 갖고 있는 코드와 우리가 지금 찍은 지문이 match하면, match는 일치하다. 여기선 일치하다가 맞겠지. 어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그 두 개가 매치하면, 일치하면 then we can log into our phone.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핸드폰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It's simple, fast, and we don't need to remember any passwords.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빠르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야? 그치? 패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enrollment는 등록이지. 이렇게 등록을 하면 코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문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암호를 코드를 일치하는지 확인하겠지. 그렇게 해서 일치가 된다면 우리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바이오메트릭스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지, 그치? 왜냐면 더 간단하고 더 쉬우니까. 그리고 더 안전하기도 하고. Biometrics is growing quite popular. 점점 더 인기, 꽤 인기 있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치? These days, 요즘에. We see this in smartphones, ATMs. ATM은 은행 그 기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and even amusement parks. 그리고 놀이동산에서조차도 볼 수가 있어. Many schools around the world already use this technology. 많은 학교에서도, 세계의 많은 학교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대, 이 기술을. 뭐 하기 위해서? To identify students.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Students scan their fingers. 이렇게 손가락을 스캔해서, 아니면 palm은 손바닥이지.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스캔한대. To record attendance,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하기 위해서, 아니면 by lunch, 아니면
또 바로 books, 책을 빌리거나 책을 빌릴 때도 이렇게 손가락 지문으로 빌릴 수 있다니 그러면 도서관 카드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Pretty soon, 이제 곧 your school will do the same. 너네 학교들도 이렇게 같은 걸 할 거야. Worries such as losing money. 돈을 잃어버리는 걱정. 뭐, such as는 뭐뭐 같은 이런 뜻이잖아, 그치? 아니면 or a library card, 그러니까 도서관 카드 같은 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걱정 있잖아. 그런 것들은 could become a thing of the past. 뭐가 될 거야? 과거의 일이 될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도서관 카드를 갖고 다녔었지 하면서 과거의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체 인식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여기까지 할게.